저희는 지금 코끼리를 보러 가고 있는데요. 물소가 여기서 이렇게 또 도로변에서 그냥 풀 뜯고 있네요. 아, 근데 물소가 색상이 또 돼지인 줄 알았네요. 돼지. 아, 이것도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를 탈 수 있는 곳, 여행지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산골 마을로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루앙프라방에서는 이곳에서만 코끼리 체험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산골 오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현지인들 외에는 거의 지금 들어가기도 힘들고 관광객이 또 그만큼 없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요, 오지지만은 물어보게? 이렇게 소도 풀을 뜯고 있고 우리 지키는 강아지도 있고요. 여기서 좀 길을 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사바이비. ก็ทําแน่นคือสร้างไปทางนี้วะถ้าจะไปคือสร้างนะจะไปทางนี้หรือว่าไปทางไหนโอ้ยังไกลบ่แล้วก็ไกลเหมือนเดิมอ๋อเจ้าเข้าใจเด้อเข้าใจแล้วจ้ะจังนาทีเข้าอีกทางวัดเตยฮานาจะไปบ่ซิมนาทีซิมนาทีเออเจ้าไปนี่เราไปลงพื้นทางเข้าปากอู่บ่เข้าไปตามนั่นแหละอ๋อไปทางปากอู่ก็ไปบ่ไปไปทุกเลยจ้ะจ้ะเข้าใจนะเข้าใจแล้วไร여기서도 한참 달려왔지만은 아직도 약 한 10분 정도를 더 달려가야 됩니다. 또 우리 또 물소들이 도로를 장악하고 있네요. 이제 물소 대장인데? 저렇게 대장이 있잖아요. 자기 종족도 딱 갈 때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가까이 가거나 하면은 제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딱 갈 때까지 딱들 다 지켜. 뭘 쳐다봐 임마. 가. 어쩌라고. 응. 가만히 있잖아. 가라고. 네가 가야 우리도 갈 거 아니냐. 야, 정신 못 차리네, 물소. 아직 그게 식구가 다 안 와봐요. 저 식구들이 안전하게 다 피할 때까지 저렇게 경계를 합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돌아갑니다. 앞놈이네. 앞놈인데 건방지게 왜 그래? 아,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또? 아, 진상이요. 비켜줘라 좀 가게. 네, 여기는 뭐 신호등이 없어요. 얘들이 막으면은 잠깐 신호등이고요. 네, 그 외에는 가는 데는 뭐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 좀 피해줘 그렇게. 이 기가 막히네요. 오른쪽에 보면은 아, 맥공강이 흐르면서 저 석산의 비경이 와, 진짜 절경입니다. 나와서 말이. 와. 그다음에 캠상 유박고는 허카마 박물관에서 그 보현상 와. 와, 절경이. 보현 보는 이 안나가 멋지다. 아, 다음 캠공은 보현 날에서 내려가는 게 더 멋있네. 어? 물줄기, 이게 메콩강 다 물줄기잖아. 네. 아, 기가 막히다. 지금 찾다 포기를 하고요. 네, 여기 현지인 주민분 지금과 짠이랑 통화를 하면서 잘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현지 주민의 도움을 빌어서 지금 거기 코끼리 있는 데까지 갑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SOS를 쳤습니다. SOS. 예, 저분의 도움으로요. 예, 여기까지 무사히 잘 왔습니다.
자, 여기는요, 코끼리, 코끼리를 투어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관광객들도 좀 오시긴 했는데요. 이렇게 던져주면은, 코끼리가 먹나 보네요. 아, 잘들 보세요.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 때문에, 코끼리 영상 찍으러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 찍고 있는데 꼭 이렇게 앞에서. 저짝도 코끼리 많고요. 저거를 타고 투어를 하는 거고요. 코끼리. 사탕수수 먹네요.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자, 코로 먹네요.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지금 저걸 먹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끼리 똥으로 커피도 만든다라는 사실. 저거 이제 타고 투어를 합니다. 눈은 상당히 작네, 코끼리가. 그리고 저희는 지금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다들 예약들이 벌써 돼 있어서요. 저분들 저렇게 이제 코끼리들 타고 출발들 하시네요. 코끼리들 타고 투어들 나가시네요. 아, 도로로 나가는데요. 정글 속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코끼리 이렇게 타고들 내려가시는데 겁나게 더울 것 같아요. 아니, 똥 싸면 사가네. 쟤들 똥구녕 열고 댕기는구먼. 그러니까 저러니까 막 길바닥에 다 똥 싸고 돌아댕기지. 얼마나 먹어도 완전 똥구녕 열려있네요, 쟤들. 연신 먹어요, 그냥. 잘 먹네요. 쉬지 않고 먹네. 여정 먹어 그냥. 춤은 여정 먹어게. 우리 미스터 분이 준 거 잘 먹습니다. 저희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가지고서요, 여기서 좀 앉아서 커피도 좀 마시고 물도 좀 마시고. 이게 메콩강이에요. 메콩강인데 저기서 이제 고기도 잡고. 요즘에 조금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가.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가 지금 완전 흙탕물이네요. 여기서 또 코끼리 발자국도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코끼리들 목욕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약 1시간 정도 코끼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먼저들 와가지고 대기 중입니다. 와, 이렇게 투어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네요. 코끼리가 바나나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은 코끼리 타고 갈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주면은 코끼리가 계속 달려. 계속 달려. 연신. 연신 먹어. 얘들은 계속 줘야 돼. 엄청 있네. 똥구녕 열고 먹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겁나게 먹고, 얘들은. 먹으면서 딱 하나는 잡고 있네요. 저는 사탕수수 이거 한번 줘볼게요. 어떤 걸 더 좋아하나? 사탕수수 좋아하네요.
털이 근데 거실거실해. 털 자체가. 왜 못 만지게 하냐? 털이 거실거실. 부드럽진 않아요. 거실거실해. 살 자체가. 가죽이. 오그적 오그적 먹네. 우리 깍두기 씹어먹듯이 먹네. 아, 물어봤는데요. 얘 코끼리 나이가 40살이래요 지금. 40살. 와 CCP 거의 CC 폭비. 여기서 잘 찾아보면은요, 네, 코끼리 통 커피 나옵니다. 코끼리 통 커피는 9g당 가격이에요. 100g당 가격.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뭐 코끼리 똥이 뭐 몇만 원이면 산다? 예, 그 어려운 얘기예요. 엄청 비싸요. 예, 그리고 뭐 알고 계시는데 뭐 그게 코끼리 똥 커피다?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청 비싸요. 라오스에서도요. 예, 지금 코끼리를 타고 예, 가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이거 5천로 가려고. 오, 아우 쿠션이 안 좋아. 오, 우. 야,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타고 번데기나 갔을 것 같아. 그지? 오, 오. 먹고 간지야 일단. 아. 일단 먹고 간지야. 네, 우리 짠하고 네, 저렇게 타고요. 네, 저는 네, 왕족이기 때문에 네, 혼자 탑니다. 혼자 타고. 지금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한번 먹고 가야 됩니다. 쟤는 일도 안 하고 먹고. 이 사탕수수 왜 싫었대? 내 거에는? 아 이거? 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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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자, 빠이 빠이 빠이! 넌 오케이. 오, 줄. 우. 저렇게 오고요. 으차! 주워야 가요?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박 떨어진다. 아우. 네, 사탕수가 다 떨어졌어. 여기는 이렇게 길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이제 우리 코끼리를 타고 정글로 들어갑니다. 쿠션은 상당히 안 좋아요. 네, 쿠션은 겁나게 안 좋습니다. 오늘 근데 햇살은 겁나게 뜨거운데 좀 바람이 시원하니 좋네요. 네, 우리 이제 이쪽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 이렇게 코끼리를 타고요. 네, 산골짜기로 이렇게 투어를 갑니다. 코끼리가 상당히 온순하네요. 哎哎哦哎哎
어이, 범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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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곡물들도 예, 흐르고요. 예, 완전 산속 정글입니다. 예, 완전 정글이에요. 에이, 다운. 자, 이거 봐. 하나, 버터. 버터. 예, 코끼리 조련사가 예, 저렇게 앞을 걸어가고. 예. 야, 빠이 빠이. 어이, 어이, 빠이. 자,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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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완전 정글입니다, 정글. 돌틈을 해서 들어갑니다. 참 이분들도 참 고생들 많으세요. 이제는 올라오십니다. 자, 겁잘 날라이.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조련사분이 앞에 타고 정글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앞에서 이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 코끼리 소리예요. 그렇지, 왕족 아니면 코끼리 못합니다. 라오스에서는 왕족만이 코끼리를 탈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요. 비프장길 완전 뭐 산골이니까 비프장길. 와, 코끼리들 발자국 보세요. 이렇게 무게가 어마어마하니까 땅 파이는 거 봐봐요. 땅 파이는 거 엄청나게 파여요. 무게로 인해서. 계곡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앞에 이제 큰 돌 만났어요. 야, 코끼리가 얼마나 쫓고 가냐. 지가 왔다는데 지 딱 두기만 딱 갖고 가. 자기가 알아서 잘 피해서 또 오네. 저 돌을요. 어이구, 엄청 똑똑해요. 이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급 경사로입니다.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브레이크 걸면서 잘 내려오고 있네요.
급경사로예요. 급경사로. 보셨죠? 저렇게 옆으로 내려오잖아요. 엄청 똑똑해요. 옆으로 내려오네. 자기네 몸무게가 앞으로 실릴까봐 옆으로 비스듬히 내려오네요.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또 다시 정글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갑니다. 낚시 찔릴까봐 앞으로 당겼군요. 엄청 똑똑해요 코끼리가. 엄청 똑똑합니다. 가시 찔릴까봐 싹 코로 다 치워주잖아요. 아, 시원합니다 산속은. 오로지 길 외에는 자연적인 거 훼손을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자, 우리 코끼리 투어는요, 여기서 우리 코끼리 투어는요 조금 짧게 했어요. 어우, 너무 저 거시기 해가지고. 자, 여기는 루앙푸라방. 루앙푸라방 코끼리 투어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코끼리를 타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딱 한 군데, 루앙푸라방에서 코끼리 타러 갔는데 첫 번째 거기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